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원을 시작합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한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전면 삭감 등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죠. 여야의 예산 전쟁, 당파적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금요 경제토론 고정 패널 박원석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윤환 의원 곧 합류할 예정이고요. 자, 내년 예산안 지금 국회 예비심사라고 하죠. 지금 현재 단계. 그렇죠. 상임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네. 그런 다음에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데 현재 주요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이제 제1야당이니까 뭐 깎고 늘리고 막 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늘어난 예산, 줄어든 예산,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으로서 예. 대체적인 기조는 이 정부의 핵심 예산, 그러니까 예.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예산. 그거는 네. 이제 삭감하고. 삭감하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재명 그 대표 브랜드의 예산 예. 이건 이제 증액하는 이런 기조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 예. 그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을 한 30억 정도 깎았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 개방 활용 예산도 한 60억 가까이 깎았고, 그다음에 영빈관 신축 예산도 한 43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을 했고 예. 그다음에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된 그리고 조성과 관련된 예산도 한 300억 정도 깎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입안한 정책 관련된 네. 예산들도 좀 깎였는데 애초에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행안부 경찰국 예. 예. 얘기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은 아니었고요. 예. 운영비 한 10% 정도를 정부 원안에서 삭감하는 형태로 예산안을 깎았습니다. 지금 깎은 거 보니까 대부분 정말 윤석열 대통령 또 용산 이전 다 관련된 예산들을 주로 지금 현재 깎아놨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보면 예. 대표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이걸 이제 정부 원안에는 전액 삭감된 형태로 예년에 비해서 예. 이제 0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5천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예, 5천억.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난방비 혹은 양곡비. 그 경로당이 이제 냉난방을 지원하고 또 쌀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 139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전액 삭감을 해놓은 거를 예.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이 대폭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삭감이 됐는데 네. 그걸 다시 복원해서 이건 좀 규모가 큰데요. 한 6조 7천억 원 정도를 그러네요.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한 8조 원 정도 증액을 한 형태로 상임위 네. 심사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상임위 심사는 예비 단계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우선 절차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결위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질의 때는 뭐 예산안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관해서 어쨌든 예결위원 전원이 질의에 나서는 종합질의가 있고 그 종합질의가 끝나면 흔히 이제 개수조정소위라고 하는 예. 예산안 조정소위가 열립니다. 조정소위. 그 조정소위는 여야 합쳐서 한 15명 안팎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상 예산안에 대한 증액 감액은 이 조정소위에서 여야 간의 절충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 개수조정소위. 예.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조정소위에 들어가서 여기서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조정소위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2일이 지금 시한으로 돼 있는데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는 여야가 상임위에서 몸풀기. 아, 우리가 대략 어떤 예산 정도는 좀 늘리고 싶고 어떤 예산을 깎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몸풀기 싸움을 좀 잠깐 가볍게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예년에도 이제 결국에는 그 예산안 심사를 보면 결국에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그게 이제 비공개거든요. 예. 예산안 조정소위는 이 회의록도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예산안 절충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네. 실질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돼서 올라온 거, 감액돼서 올라온 거는 그대로 이게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늘어나고 줄은 거 그대로 올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김인하 의원님
상임위에서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깎은 예산을 우리 박 의원님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산공원 조성지원 예산, 청와대 개방과 활용 예산, 행안부 경찰국 예산 이런 거 딱 깎는 거 보니까 민주당의 그 전략 어떻게 보입니까? 뭐 대통령 일 안 하게 하겠다는 거로 읽힙니다. 지금 청와대를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고 저는 아주 기초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실행을 해서 거기에 어제 사우디 왕세자도 영접을 하고 국가의 지금 여러 가지 역할, 기능들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제 완성되게 운영하고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용산공원과 관련된 것은 이제 조금 더 중장기적인 돈이니까 공사비라서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다른 돈들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1조도 임대주택에 지금 6조 갖고 서로 딜을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을 선호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입되는 비용인데요. 1조 이런 것들을 깎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야당이 방해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1차적으로는 좀 기싸움만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양쪽에 주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에서 한 3조 9천억 정도가 삭감됐던 것들은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거에 불용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한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그걸 삭감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치 않는 거를 조금 줄였을 뿐이지 합리적으로 조정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줄이고 이제 그것보다는 역세권에 지어지는 청년 원가주택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을 바꾼 건데 그걸 지금 하나도 못하겠다고 하고 원상복귀 해놓는 거는 169석을 갖고 선거 불복을 국회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는 하는 거대로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 많은 조사 결과 이것이 지역상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유라든가 큰 대형마트에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오히려 소비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원상복귀해놓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민주당이 다 책임지겠다는 건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는 예산을 두고 핑퐁 게임을 하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극적 타결을 하는데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 사장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치인인 걸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면서 걱정이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지금 바닥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의 어떤 여야의 깊싸움이 정말 국민의 민생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그 카페장 주인의 말씀이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예산을 통해서 저는 내가 주장한 예산이냐 네가 주장한 예산이냐가 아니라 이 예산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를 경쟁적으로 논의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윤아 의원님은 지금 예비심사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대선 불복의 수준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박원석 의원님, 아까 김윤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새로 살린 예산의 핵심이 지역사랑상품권, 5천억이네요. 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이렇게 여기에 지금 집착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예년에는 한 7,053억 원 정도 편성됐던 예산인데요. 이거를 이제 전액 삭감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정부의 의도. 그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대선 때도 그렇고 경제 공약으로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아예 이재명 지우기를 예산을 통해서 해버린 거 아니냐. 이재명 지우기. 네, 이런 의심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그 골목 상권 부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분분합니다. 별로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 코로나 때 봤지만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근데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그게 어느 게 옳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전액 그러니까 제로 편성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당에서는 예산안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면도 어느 정도는 세워줘야 되고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도 수용해줘야 이게 이제 원만하게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천억 그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 전액을 받아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산 조정 소위에 들어가서 일정하게는 야당의 요구 사안을 절충하는 형태로 그렇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산이라는 게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 예년에도 보면 매번 예산 심사 때마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진통 끝에 타협이 돼서 조정된 예산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 원안에 얼마나 가깝게 예산안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 국회 의석 구조가 뭐 압도적인 야당 우위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 원안보다는 조금은 이제 야당 그 안이 반영된 그런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일단 12월 2일 날이 1차 시안이고 12월 2일 날 안 되면 연말까지라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연말까지는. 연내에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태가 오는데 그거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임위 단계는 끝났고 이제 예산 조정 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시점에 왔는데 여야가 서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어쨌든 내년 그 예산안 편성이 지금 어쨌든 민생이나 경제 전반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또 그 과정에서 여야가 지나치게 이게 정쟁으로 예산안을 대응을 한다 이런 국민들 비판을 의식해서라도 뭔가 이게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수정 소위를 앞으로 중요한 회의들이 지금 남겨 있으니까 둘 다 뜻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지켜야 될 건 지킬 텐데 어느 부분에서 그럼 가장 앞으로 더 첨예한 쟁점이 될 거예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결국 여야가 가장 기싸움을 세게 벌이는 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 같고요. 아마도 예산 소위에 가게 되면 각종 지역 개발 이슈를 갖고 이제 거기선 아까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회의록도 남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당 지도부들의 예산이 좀 이렇게 끼워 넣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지역 관련 지금 선투자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어떤 우선순위로 결정되느냐가 사실은 실속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개별 의원들한테는. 네, 근데 이제 명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제로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야당이 일종의 이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여당이 지금 새롭게 추가하려고 하는 것을 야당이 또 제로 베이스로 맞응수를 하면서. 한치 앞도 지금 진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기싸움은 이렇게 제로 베이스 대 제로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결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합니다만 때로는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소비성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포기하고 정책을 전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 필요 불급하게 급한 것들은 집행하되 사실 이제 우선순위를 조금 매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반대할 경우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조금은 실질적인 서로의 주장에 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예산은 확정되려면 예산 부수 법안이 미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산 부수 법안. 네. 그에 기초해서 세입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맡겠다라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과거에 이제 기재위를 해봤지만 기재위가 이렇게 장기간 소위 구성이 안 됐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세법 개정안 세법.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뭐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또 뭐 양도소득세 등등 해서 감세 법안도 제출해 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그 감세 법안 저지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지가 됐든 통과가 됐든 국회에서 이 조세 소위가 구성이 돼서 세법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지금 이게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네. 12월이 다 될 때까지 이 소위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올 예산이 이제 세제잖아요. 법인세를 낮추거나 종부세를 좀 낮출 때 세금이 이렇게 적게 들어오면 지출 부분을 또 조정을 해야 되니까 함께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가 낸 세법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전혀 지금 협조를 하지 않을 그런 태세 아닙니까? 현재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 밖의 경제라든가 안보도 일촉즉발에 예측이 안 되는데 예. 우리끼리 안에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이제 법안 예산 소위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왜 구성을 못하느냐. 결국 기싸움에서 한치도 양보를 서로 안 하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이 수싸움으로 이겨보겠다고 지금 이제 사실 내용에 대한 검토를 서로 포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세법 통과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일종의 이머전시 플랜을 벌써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늘리고 예비 심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조로 깎고 늘린 것 중에 좀 규모가 큰 게 아까 김현아 의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공 분양주택 늘린 게 공공 임대주택 6조 7천억을 늘리고 분양주택 1조 1천억 원을 지금 깎았는데 규모로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크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예산 삭감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김현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 처리된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나 어쨌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이나 이런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대주택 예산은 깎고 정책을 대거 이제 분양으로 전환한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맞대응격으로 분양주택 예산은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살리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절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어떤 계층도 있지만 기왕이면은 임대보다는 내가 집을 사고 싶,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정책 수요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균형 있게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어느 정도 그 지금 삭감된 것에서 복원을 하고 그리고 분양 관련된 예산도 안배를 하고 그렇게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야당이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만약에 이렇게 더 늘리려고 할 때 이 정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 늘리는 겁니까? 한 건당 이렇게 만약에 동의를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제 건당은 정부 동의라기보다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될 텐데요. 이제 문제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게 되면 시한이 12월 2일이죠. 2일. 이걸 이제 넘기게 되면 원래는 정부 예산안대로 통과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사실은 지금 정부 예산만으로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준 예산으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 지금 이제 날짜는 임박해지고 있고 여야 간에 지금 사실 기싸움이 너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세간에서 우려하는 준예산 쪽으로 결정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뭐 없습니다. 네. 아주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네. 제 기억에 뭐 근래에는 네, 없었고요. 이게 이제 12월 30일까지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예년의 예산안에 준해서 일단 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12월 2일 날 법정 시한이 지나면 예. 그 정부 원안이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년에도 보면 한 번도 정부 원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적이 없고 이 예결위에서 여야가 결국에는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정안을 상정해서 수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수정안을 연말까지도 못 만들면 합의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준예산으로 가는 건데요. 그렇게 가기에는 서로 간의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과거에도 보면 12월 31일 날 밤에 그러니까 1월 1일하고 11월 31일 사이에 통과된 적도 있었어요. 예.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게 예산 부수법안을 다뤄야 될 핵심적인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의 소위도 구성 안 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법정 시한 내 예산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여야의 기싸움을 볼 때는 어렵다. 네. 그러나 준 예산까지 가는 것은 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선에서 극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준 예산까지 가서는 안 될 테니까. 네, 예산안 심사 동향 여기서 논의를 그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낸 사람들의 세금을 좀 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지금 연기하자. 민주당은 하자 이러는데 민주당 입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금투세 두 분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이익이 5천만 원이 넘을 때 20% 세금을 물리자는 법안인데 우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지금 서로 민주 국민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세법과 관련돼서는 이제 원칙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이 정당한 거냐. 정당한 거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워낙 세금이 약간 징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있어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금이 정당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정하냐. 적정하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통령 대선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이거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표를 던진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금투세 유예가 어느 정도 여당이 주장하고 있으니 예. 그것을 예측하고 증권시장에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만약에 강행했을 때와 네. 또 정부안대로 유예했을 때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 정당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타이밍을 다 놓친다면 저는 지금 워낙 금융시장이 요동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 뭐 레고랜드 때도 그랬었고 흥국생명 때도 그랬었고 지금 어떤 작은 뭐 입김? 작은 행동 하나에 굉장히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좀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타이밍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주식시장도 많이 급락을 했죠. 워낙에 지금 변동성도 네. 크고 불안하고요. 예. 그리고 뭐 돈 번 사람이 없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주식은 품목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서 또 이익을 거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 의하면은 6개월 유예를 시키겠다는 건데, 네. 민주당이 지금 6개월 원천 징수하는 거를 6개월 유예를 시키는 걸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뭐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투자 행위, 자금을 회수하려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좀 주식시장에 교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하여튼 저는 이거는 정부 여당이 워낙 경기도 안 좋으니까 유예하게 한 방침으로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봐서는 정부 생각대로 조금 유예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우리 김연아 의원님 생각이시고 우리 박원순 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20년 말에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에 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과기간을 2년 둔 거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건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걸 한 차례 더 3년 유예해서 2025년도 시행하자. 요게 이제 정부가 내놓은 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자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세금이 증권거래세가 있고 네. 상장주식 양도세가 있는데 상장주식 양도세는 뭐 종목당 10억 이상의 대주주들한테만 과세를 해와서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은 과세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가 동시에 갖고 있는 계획이 현재 0.23%를 내고 있는 그 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 구상하에 로드맵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그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 불확실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걸 한 차례도 유예하자.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애초에는 그냥 예정대로 시행하자. 그렇죠. 지금 이제 김연아 의원이 말씀하셨던 6개월 유예는 네. 과세 인프라가 지금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 규모의 대규모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 7, 80% 정도 원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이제 중소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유예만 믿고 거의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자칫하면 일대 혼란이 이 집행 단계에서 올 수 있어서 네. 6개월 정도를 유예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당론은 어쨌든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세 인프라 갖추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 유예하자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이 3년 유예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 지금 워낙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젊은 층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최근에 국회에 청원도 올라갔습니다. 5만 명이 예. 이거 연기하자는 그 청원을 내서 그래서 아마 여론을 민주당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원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고 예. 또 이렇게 이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1%밖에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거래를 예.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국내 주식 투자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부담이 많이 가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가라앉아서 이게 자칫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이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일거에 만약에 이 과세 대상자들이 주식을 팔아버린다. 예. 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뭐 그런 예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이제 혼란이 올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예. 아마 뭐 민주당이 지금 약간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부 유예 가능성 그러니까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2년이든지 이렇게 유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증권업계에서도 지금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정부 여당 하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아직 확실히 바꾼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 관련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생각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유예보다는 시행해야 된다는 쪽인 것 같은데. 글쎄요. 요즘 민주당 안에서는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예.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뭐 각기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 예.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 저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실행할 때 뭐 명분도 예. 좋고 다 좋은데 뭐 모든 게 다 좋아도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강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큰 합의를 통해서 조금 시행을 유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런 걸 유예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예하고 나서 또 유예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럼 그 유예된 기간 동안에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손 놓고 있어요. 네, 그러다 또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경기 갖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예가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예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년 정도 유예를 했는데 2년 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뭐 그러면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논리라면 시장에 따라서 법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면 참 또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원칙대로 시행하는 게 네. 맞긴 한데 이게 이제 2020년 이 법이 제정될 때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2년 사이에 이게 상황이 급변해서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이 과세까지 해서 부담을 더 얻는 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네. 사실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대부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대부분 대상이 안 1%만 되는데. 과세 대상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더 큰 악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 반론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안과 그리고 원한대로 시행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절충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여야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듯이 이것도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지도 않고 또 유예도 그렇게 여당의 생각처럼 길게 가지도 않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세금 내는 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이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면 정말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게 좀 빨리 어떤 합의를 봤으면 합니다. 네, 금요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